현재까지 저희 회사의 메인 아이템은 장거리 이송에 적합한 홀센서를 이용한 절대위치 선형 센서입니다. 이 선형 센서의 지속적인 개발,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차기 아이템은 스마트 팩토리에 어울리는 정밀 센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센서랩의 최문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부품인 정밀 센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정밀 센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부품으로서 센싱, 액팅, 플래닝에 있어서 센싱을 담당하는 요소 부품입니다. 저희 회사의 메인 아이템은 이와 같은 홀센서를 이용한 정밀 위치 선형 센서입니다. 본 센서 안에 홀센서 어레이가 들어있고, 이 홀센서 어레이에서 출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16비트로 정밀하게 쪼개서 1마이크로 이하급 분해능을 구현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제품은 리니어 모터에 장착하는 경우에 리니어 모터 내부에 스케일을 부착을 하고 스케일을 읽어서 정밀 위치를 센싱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이와 같이 모터의 연구자석 위에 장착을 하고 연구자석의 N급과 S급의 자속률도 변화를 센싱하게 됩니다. 본 제품은 자석과 센서의 간격을 약 10mm 정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긴 경우, 특히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처럼 스트로크가 10m, 20m 이상 가는 경우에 그 객간격을 유지하기 굉장히 용이해서 스트로크가 긴 경우에 최적 솔루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센서들은 스케일, 즉 눈금자를 이용해서 정밀 위치를 센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스케일이 없이 리니어 모터의 연구자석의 자속밀도 변화를 정밀하게 센싱하는 방식입니다.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의 비용과 스케일을 장착하기 위한 정밀 가공, 정밀 조립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원가 절감을 대폭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없어서 자석과 센서의 간격을 10mm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석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분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내 환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터리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센싱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인크리멘탈 센싱입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전원을 켜는 경우에 원점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알람이 발생하여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초기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제품은 절대 위치를 센싱하기 때문에 초기에 전원을 켜는 경우에, 그리고 알람이 발생한 경우에도 초기화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등 스트로크가 굉장히 긴 경우에는 원점 복귀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점 복귀를 제거함으로써 작업의 택 타임을 올릴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고속 시리얼 통신을 적용하여 절대 위치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절대 위치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내 노이즈성이 대폭 향상되게 됩니다. 인크리멘탈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 라인은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인크리멘탈을 적용하게 되면 노이즈에 의하여 위치가 틀어지거나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됩니다. 본 제품은 시리얼 통신을 적용하여 절대 위치를 전송함으로써 내 노이즈성을 대폭적으로 향상하였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신 프로토콜을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센서는 통신의 송신부가 되고, 제어기가 통신의 수신부가 되게 됩니다. 이 송신부와 수신부 간의 통신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서버모터 메이커와 협업을 통하여 독점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성과 함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AGV에 들어가는 정밀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GV의 바퀴 부분, 구동하는 부분, 턴하는 부분 등에 대한 센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 부분을 중기 사업화 아이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업 아이템은 AGV와 더불어서 로봇 등에 들어가는 센서를 개발하고, 이 센서와 결합되는 시스템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LMS 센서라든지 AGV라든지 로봇 등에 들어가는 센서와 구동 모듈 일체화하여 시스템화하는 아이템을 개발 검토하고 있습니다.